여러분들 잠시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곧 테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리고 막간을 여기 잠깐 광고 좀 드리면, 제가 이제 파란만장 거상과 거상장과 거린이닷컴 이런 커뮤니티 외에도 또 색다른 카페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카페명은 거상유저들이고요. 카페 운영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기자단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 거상유저들 카페의 가장 핵심 컨텐츠는 기자단입니다. 기자단. 각 기자분들께서 컨셉을 잡고 플레이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기자분들 중에는 거상 관련된 무슨 뭐 컴퓨터 부품이라든가 장비, 거상 관련돼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걸 전문적으로 이제 소개해 주신 분도 있고, 지금은 없지만 뭐 거상 부금을 전문적으로 자기가 직접 작곡을 해서 제작하신 분이 있다든가 그런 지인분이 계셔서 한번 섭외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뭐 거상 아트를 그리시는 기자분이 있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다 글을 메타가 바뀔 때마다 초보분들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게끔 초보 정석 공략을 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뭐 그 초보자 입문 가이드, 뭐 실전 가이드 이런 거 제작해 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는데 카페에다가 제가 게재를 할 예정이에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반대쪽. 자 여러분들 가는 길에 광고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거상 유저들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새로 오픈을 했고요. 아 이것도 화속성이네 이거는. 여기 짜랭이 몹 하나씩 줬구나. 자 광고 중단하겠습니다. 여기 몬스터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뭐 홍보하든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기다려봐. 뭐라고? 거상 유저들 줄여서 거유 기억해. 이상한 말 하지마. 줄이지마. 내 생각도 못했는데 거상 유저들을 왜 줄여? 내가 홍보하라 했었는데? 네. 새로 오픈한 카페 이름 드럽히지마. 여러분 줄이지 마세요. 거상 나 진짜 생각도 못했네. 아니 씨. 거상 유저들을 왜 줄여? 다섯 글자 길어요? 아니 씨 미치겠네. 아 이름 바꿔야겠는데? 아 나 진짜 상상을 못했어. 아 줄이면 그거구나. 카페 이름 줄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만약에 김철수야. 그럼 김철 그럼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냐고. 줄이지 마세요. 아 저 봐봐 신고 안 되잖아. 신고 안 되잖아. 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같이 처제 본다고. 처제 미성년자라고. 아무튼 거상 유저들 카페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빡세게 잡을게요. 자 여기다가 거상 유저들이라고 검색합니다. 네이버 거상 유저들 검색하시고 카페 탭으로 들어가셔서 카페 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거상 유저들이라고 최상단 카페에 들어가시고 가입을 하십니다. 왜 가입을 해야 되느냐? 땡겨가 운영하는 카페니까. 이제 앞으로 이 카페에서 캐평 신청을 받을 거고요. 바로 다음 그래요. 거유 카페. 예. 거상 유저들 카페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기존의 카페하고는 다르게 만들자고 했어요. 사실 거상 종합 커뮤니티를 찾으면 파거를 들어가면 되고요. 거상 정보를 찾을 거면 거상 짱을 가시면 되고요. 유기전 정보를 찾을 거면 거린이닷컴을 가면 되고, 방송을 보고 싶으시면 BJ들을 찾으면 됩니다. 굳이 거상 카페가 또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거상 기자단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발상의 차가는 예전에 거상 플레이 포럼 있죠. 거상 인벤, 거상 플레이 포럼. 거기 기자단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분들께서 사실은 일종의 블로거죠. 그러니까 블로거의 집합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자기들만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주제에 맞는 글을 계속 기자분들이 작성을 해주실 겁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개씩. 그래서 어떤 기자분은 각성 오행기를 주제로 가지고 자신만의 그런 성장기 또는 뭐 일상 이야기들을 글로 작성해 주시고, 어떤 기자분은 이제 거상 관련된 무슨 뭐 컴퓨터 부품이라든가 뭐 원클에 어울리는 컴퓨터 세팅, 투클에 어울리는 컴퓨터 세팅, 삼클에 어울리는 컴퓨터 세팅, 매달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 거 올려주실 거고, 또 어떤 기자분은 테스트 서버, 어떤 기자분은 거상 스킨, 어떤 기자분은 온리 일본국적으로만 사냥을 하는 그런 기자분도 있을 거고, 나중에는 이제 뭐 거상 부금이라든가 거상 그림 이런 것만 올려주시는 기자분들도 제가 섭외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카페의 특성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특성은 이제 디스코드 게시판. 커뮤니티가 상단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지만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절차도 복잡하고
또 상담 활동 싫으신 분들도 있고 상담 특유의 그런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게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에 자기들끼리 방을 만들어서 많이 활동하시더라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거상 디스코드 방 만들어가지고 서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평도 여기서 합니다. 땡겨님이 운영한 디스코드 주소는 따로 없나요? 저도 디스코드를 따로 운영을 할까요? 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것도 아이디어네. 팬카페 아니고요. 그러니까 캐평 같은 거를 제가 받기는 하나 유저분들의 그런 뭐랄까 공용 커뮤니티 같은 카페가 되길 바래요. 제 팬카페가 아닌 유저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카페가 되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땡보도 인사할 거야 아저씨들한테. 아저씨들 인사해 땡보. 헐? 땡아도 인사할 거야. 아우씨.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